오늘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3주 이상만 해주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한 두세 달 정도면 풍성한 머릿결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돌려드리는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는 뉴욕 홍빠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미녹시딜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녹시딜은 미국 FDA, 미국의 식약청에서 유일하게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승인한 성분입니다. 단점은 머리가 좀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납니다. 머리는 나는데 미녹시딜은 사용하다 중단하면은 머리가 다시 빠지거나 좀 이렇게 기대 효과를 좀 떨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탈모 치료와 모발 촉진 개선에 좋다는 모든 성분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성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잘 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두 가지 제품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약간 파란 성분이 미녹시딜 3%가 포함된 한방 모발 치료제이고 모발 촉진제이고 오른쪽에 파죽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색깔 파죽색으로 하겠습니다. 팥죽색은 순수한 한방 성분의 모발 촉진 성분입니다. 사용 설명은 이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두번 정도 뿌려주고 비벼주는 마사지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흔들어주고 필요한 곳에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정수리 많이 난 머리. 근데 저는 어디에다 사용했냐면은 머리 전체에다 사용했었습니다. 귀 옆쪽에도 그렇고 양쪽에도 그렇고 이랬더니 한달 정도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시다시피 저는 거의 90% 가까운 백발이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염색을 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검은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 염색을 지금 안한 지가 한세달 가까이 됩니다. 12년 만에 염색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더 검게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은 아직도 좀 하얗습니다. 지금만 이 F 세럼을 발랐는데 어느 쪽이 더 검은 머리가 나오는가, 어느 쪽이 더 머리가 많이 나오는가 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바뀌었네요. 왼쪽 머리에는 F 세럼만 뿌렸었고 오른쪽 머리에는 M 세럼만 뿌렸었습니다. 머리가 나오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속도는 M 세럼이 조금 더 빨리 작용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후, 1, 2주 정도 늦게 F 세럼이 또 똑같이 머리는 잘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F 세럼 그 한방 모발 촉진 세럼 뿌린 곳에서는 검은 머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머리 부분도 거의 지금 속암 안에 지금 사진 제가 올려놓을 텐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전인가요? 제가 머리 짧게 갈렸을 때 윗머리까지 이렇게 하얘었는데 지금 윗머리 거의 없습니다. 뿌리까지 다 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나오는 그 효과는 어쩌다 나온 것이니까 왜 검은 머리가 안 나오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개해 드린 겁니다. 모발 생성만, 모발 촉진만 해도 다행인데 검은 머리까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하게 하루에 두번 정도. 이 F 세럼, 한방 세럼은 뭐두 번, 네번 상관없습니다. 더 뿌리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더 뿌리셔도 되는데 꼭 명심할 것은 뿌린 후에 4시간 이상은 씻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4시간 정도 충분하게 두피 속으로 이 성분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면은 뭐 층이 생긴다고 그랬나요? 막이 생겨서
두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뿌려주고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뿌려주고 살짝살짝 마사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3주 이상만 해주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한 두세 달 정도면 풍성한 머릿결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